요거 카메라가 인터뷰예요? 네. 쳐다보면서 아우 쳐다본다 아우 너은이 형 덕분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저는 대중매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쌍은 술 사는 저입니다. 어느 집 도령인지 말씀 안 해주실 겁니까? 혹시 세자 좋아합니까? 어머, 진실의 딸꾹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하나 남자는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야. 아니 울렸잖아. 왜 이렇게 울렸어? 나 오늘은 세수인데. 무서워. 그래서 그냥 막았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아가씨의 짝으로 16호 부모님을 말씀하실 거 기억하시죠? 아, 어디 먼저 갈 거예요? 한성부가 아니면 수성동 계곡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최초 야외 볼레. 예주야. 평생 간직할. 예주 바보라고 적어놨는. 고마워. 행운 부족입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당장 바쁘 기대감을 축하하게. 여기로 왔대 지금. 지금 당장 바쁘세요 주포. 지금 저거 일로 와볼까요? 아마 나 처음 보는 눈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뻔한 거니까. 지금 당장 바쁜 기대감을 축복하게. 내가 자네 여동생을. 이거 라이트가 꺼졌네요. 네, 여동생. 네. 아, 내가 자네 여동생을 연못지로 죽일 수 있어 그러네. 혹시 누가 죽였는지 아는가? 아유, 이때만 봐, 진짜 돈만 한쪽 얹어줄게요. 아, 유씨 부인은 자결한 게 아닙니다. 좌상대감이 대대부에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 둘 떼고 그냥 바로 보내세요. 겨! 네, 됐죠. 네, 신호케이. 저거 한 번만 마지막 한번 돌아볼래? 이럴 수가! 부인, 도망갑시다! 하고 잘한다. 찰나지만 발견하고 빠진다. 빠지면 출발! 출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갈 거 같아서. 아, 난 차이 안 나네. 이 키는 내가 이 중학교 때 받았어. 부인이 여긴 무슨 일? 사장님이 대감님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오케이, 됐어.
여기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누가 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앉는다가 있어요. 이 국자를 좀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자 들고 해도 돼요. 귀여울 것 같은데? 어, 들고 하는 게 귀여워. 내가 가야 될까, 오빠가 내가. 네가 오는 걸로 돼 있긴 해. 그쵸. 당기는 게 낫다고? 당겨봐. 멀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갈게. 그래. 볼게. 이제 정원.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 아, 그래? 상관 없나요? 네네. 마음대로 해. 갔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넣어볼까요? 저는 오늘 대학교에서 무사하신 걸로. 간다 뿅. 앉는다가 있긴 해요. 아, 나 앉아있는데 앉는 게 좀 애매하지. 그러게. 너가 손을 안 놓는 거 같아. 부르지 말고 너가 손을 못 쳐잡아서 두 손으로 잡아.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응. 좋아. 저는 부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둘 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서 다시는 불러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동궁전 궁녀가 거짓을 고할 가능성이 없는가? 어? 아니 어! 헛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말이야. 지리산까지 가서 축구를 했구나. 멀잖아.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 도승진을 시키지도 않는 아닙니다. 도승진 눈치가 이렇게 없으시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야. 정치적 음모로 좌상대감과 박대감이 골초를 당하고 있긴 하나 그 오해를 여기 경운제 대감께서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 다들 동요 없이 기다려주시길 당부드리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밥봉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사입니다. 맹박사집 혼례를 우리 집에서 제 딸한 혼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저는 가문을 위해 제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시지요. 우리 집인데. 너를 내보내. 근데 정우 표정 어느 정도까지 줄 거예요? 뭐 화가 나서 막 이런 느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숨기긴 하는데 아시겠죠? 어, 알고 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우리 집안이 영모죄로 멸문주화를 당한다면 내 며느리 역시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제 며느리를 염모하지 않으십니까? 제 며느리를 만나지 마세요. 만약 계속 만난다면 저는 가문을 위해 제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형들 정말 치료 다 되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요. 네. 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학 언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하루입니다. 담 하나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나. 네, 보인다. 어. 너 손을 잡으면은 내가 올릴게. 이거 온다. 이거 좋네. 손을 잡으면. 내가 너 어깨 올릴 테니 좋네요. 내가 넘을 테니 가서 망이나 보고 있거라. 예.
작품은 표정 주고 표정 주고 엔딩 같은 거 하는 거. 어제 갔지? 왜냐면 어제도 엔딩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바꿀 거야? 좌우를? 아,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변주라도 그래야 줘볼까요? 강상의 도가 지엄한데 어찌 과부가 있는 별채 월담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리 보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담을 넘은 이유는 부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제서는 부인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